이 장민호 씨는 이 사실을 보면은 숨은 인재. 말하자면 고생을 많이 해갖고, 이제 여지껏 이러고 왔는데, 여기까지 왔는데, 그 뭐, 미스터 트롯,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해갖고, 대중 이제 음악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고 싶어서, 빛을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,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양반이, 그래도 여지껏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, 인기는 많고 그러는데, 지금 내 운이 안 따라줘. 운이라는 게, 운이 지금 따라주고, 주변에서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,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고, 이제 막 이러는데, 운이 지금 안 따라줘갖고, 지금 안타깝고, 삼재도 들었지만, 꼭 무조건 삼재, 44살에 삼재라서 다 나쁜 거는 아닌데, 이 사람 원래 사주가 얼렁 뜨지를 못하는 사주야. 얼렁 뜨지를 못해. 차라리 진작에 젊었을 적에 그때 바로 갖다 떴으면 괜찮은데 그때 주춤했단 말이야. 민호 씨를 내가 보고 대화를 안 해서 그렇지만은 이 생활을 막 하면서 그 공백 기간이 있었어. 이 공백 기간이 화근이 된 거고 지금 누가 조금 도와줘서 지금 일어설 수가 있는 사주가 돼야지 되는데 안타까운 게 이런 사람 이 장민호 씨 같은 사람을 밀어주고 그러면 승승장구로 갖다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한 게좀 안타깝고 어차피 막 이거 미스터 트롯 이거 들어섰으니까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이제 마지막 때 가서는 좀 여기서 신에서 보기엔 좀 실수가 나올 것 같아. 실수요? 그럼 미리 이제 사전에 뭐제이 말을 갖다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. 사전에 뭐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자기가 이제 실수하지 않게끔 그냥 편안하게 평상시에 갖다 무대에 서서 하는 것처럼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. 너무 안타까워. 큰 인재가 될 사람인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으니까. 근데 여기서 뭐 떨어지라는 건 아니야. 근데 내가 조언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냥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 없이 잘 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나의 바람이지. 근데 이 사람 운이 오래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고 또 요번만이 아니고 나중에도 또 저기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또 여기서 이미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매스컴을 타고 이러다 보면은 또 이름을 또 날린단 말이야. 인기 순위는 높아요, 이 사람이. 내가 보기에는 이 관중들이고 뭐고 막이 사람 이 팬들이 많단 말이야. 응원해준 사람 팬이 많아. 알게 모르게. 그러니까 뭐 인물이고 뭐고 다 받쳐주고 그러니까 용기 내서 이제 하시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. 만일에 하나 이제 안 된다고 해도 이름은 알려 또 일어나. 나이가 또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인데 여지껏 뿌린 씨앗 거둘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장민호 씨 힘내세요.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여지껏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도 촛불이라도 켜서 민호 씨, 저도 갖다 응원할게요. 힘내세요.